이번에도 저희 그 채팅창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시고 특히 누구예요? 아, 우리 진행자들을 유독, 좋아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초님께서 아 SH 초님 네, 초님께서 올려주신 MS 오토텍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방송을 많이 보시는 만큼 수익도 좀 많이 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잘 가요. 그러네요. 2.7% 올라가고 있고 5,900원입니다. 장중에 살짝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순위 에서 많이 올라왔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역시 깊이가 있어요.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토마토에서 애정하는 스타일의 이야. 시청자죠. 공부하는 시청자. 이미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높으나 매출과 당기 순이익이 급증했는데 전문가 아니십니까?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건지 판단이 서지가 않아서 짧게 볼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에 와.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좋아요. 피비님. 피비님. 야, 이거 긴장 좀 하셔야겠는데요. 자, MS 오토텍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우선 MS 오토텍 그냥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만 하면 뭐 자동차 금융 제작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자동차의 뭐 골격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뭐 핵심이 이제 어디와 이제 거래를 하느냐겠죠.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북미 쪽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MS 오토텍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더 나아질지 않을 것지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핵심은 실적이 지난해 이게 3분기도 그랬었고요, 2분기도 그랬었고요, 1분기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올해 발표할 때도 그랬었고, 매 분기마다 실적 호조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실적 자체가 계속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핵심입니다. 실적 자체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무엇일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차를 금형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차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가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이 공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라는 것은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모터로 가기 때문에요. 차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사실은 동력을 쓸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핫스탬핑 공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가 이제 핫스탬핑 공법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MS 오토텍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죠? 이번에 이제 대규모 발표를, 전기차 투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거래했던 회사들, 그리고 내가 전기차로 가는 전기차 사업을 더 주력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로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MS 오토텍 길게 가져가신 것도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이 가능한 거는 왜냐면 결국에는 실적이 괜찮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급이 쏠려 있거든요. 이 수급이라는 것이 1년 내내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일정 시기가 되면은 이 수급이라는 것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이 종목을 박스권 상단 하단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일거양득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초님께서 올려주신 MS 오토텍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기아 빡 한번 넣어가지고 이호섭 PB께서 제대로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